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34명의 지역 전도 캠프팀을 구성케 하시고 우리가 먼저 현장에 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적인 힘을 이 시간에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로 도전케 하여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흑암초를 꺾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인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1차 세계 선교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년 안에 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임함으로 곳곳에 지교회가 설립된 것처럼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이 현장에 바울팀 같은 귀한 기적들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나타난 영적 반응.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장차 현장에 가면서 우리가 진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놀라지 마시고 그 반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그 은혜의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자, 이제 바울이 수리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 섬에 서기어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첫 바울이 열매가 서기어 바울이에요. 저 구브로 섬의 최고의 권력자, 우리가 말하면 강서구청에는 구청장이 복음을 받은 것이고 서울시에는 서울시장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역사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이 버가에서 자, BC대 안독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BC대 안독이 1100고지예요. 1100고지. 이 1100고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그 잠자면서도 계속 묵상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1100고지에 도달했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몇년 후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지금 바울의 1차 세계 선교가 2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AD 47년에서 49년 딱 2년입니다. 딱 2년 안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요. 딱 2년입니다. 2년. 딱 여러분은 예원교회에서 어떤 분은 지역장 10년 한 분도 있어요. 5년 한 분도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거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BC대 안디옥에서 1100고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버가 지역,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 지역에 2000년 전에 극심했던 것이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요. 지금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예방약은 있어도 치료약이 없어요. 그러면 말라리아 걸렸을 때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하니까 이 차가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 따뜻한 지역이라 선선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돼.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고산지대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안질이다, 또 간질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버가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고산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이 고산지역, 이 계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묵상하다 보면 온몸은 땀으로 얼룩지고 고열과 그쵸 두통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이 280km라는 이 거리가 딱 고산 지역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첫 성에 도달했을 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 정말 잔인할 수 있어요. 바울의 육체, 바울의 아픔, 바울의 고통은 성령께서 그냥 무시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BC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완전히 만신창이에요. 우리는 감기 그것 때문에 쉬기도 하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쉬기도 하고 또 남편하고 또 말다툼했을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다 해서 쉬기도 하고 왜 열매가 없는가? 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성령은 바울의 외모, 아픔, 고통 전혀 무시해버리고 바울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안디옥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회당입니다. BC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앉은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무슨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종교와 율법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것인가?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와 기존 신자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앉아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겁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뭐지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아니, 나도 기다리고 너희도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17년 전, AD 30년, 17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신성모독죄로 죽은 그 예수가 우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느냐?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 사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어디서? BC 안디옥에서 증거했더니 굉장한 많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어떻게 떠납니까? 13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가 오는데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공격해 올수 있습니다. 박해와 쫓겨 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영적 상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정말 환경과는 관계없습니다. 뭐 남편, 아내, 자식, 물질 전혀 관계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프다. 바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 쉬어야 된다. 성령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바울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이고니온까지 갔을 때 그들의 상태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지역 전도 캠프에 갔더니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의 직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거거든요. 내가 했더니 복이 주어지더라. 이건 종교의 방식이고, 박해가 오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상태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 안덕에서 이고니온까지 120km인데 120km까지 걸어가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진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왜냐하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전략의 첫 번째가 유대인이요. 또 그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10명만 딱 모였다. 회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교인이 10명만 있으면 지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집일 수 있지만 건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그 지교회당 전략이 어떠면 성경적입니다. 아니, 제대로 삶의 뿌리를 못 내린 유대인들, 방하는 유대인들, 자기의 고향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유리 방하는 유대인들도 10명만 모이면 자기의 돈을 걷어서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정통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완전히 유대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들도 하는데, 우린 국가도 있는데, 우린 민족도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박해합니까? 박해하지 않는데. 그들은 10명 모임은 돈을 내서 회당을 세워요. 그러니 뭐 세계를 정복하지요.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지만 왜 그 당시 유대교가 인기가 많았는가. 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는 고대 그리스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요.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가 심하면서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 자체가 굉장히 음란합니다. 퇴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음란하고 퇴폐적입니다. 그 음란하고 퇴폐적일 때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은 가정이고 또 아내고 자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유대교는 굉장히 높은 준엄한 윤리적 윤리성을 강조하고 생활의 순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귀부인들과 귀족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회당에는요, 귀부인들과 또 부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개의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 4절에 보니까 그 시내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자, 보세요. 성경이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사도예요. 문자적으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사도예요. 근데 13번째 사도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는 바울 향해서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 이것 때문에 바울이 14권의 서신에 보면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가 제자였느냐? 청구서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어요. 힘들게 했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교육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반응이 두 사도를 따르는 자. 자, 보세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정확하게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설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분만이 죄산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교를 하는데 이고니오에서는 설교 내용이 없어요. 말했다. 저는 이 말한 부분이 뭘 말했는가? 동일해요. 바울의 메시지 핵심은 늘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가 증거했던 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거했던 복음 핵심도 똑같아요.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일의 목격자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바로 오직 예수. 그걸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열매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와 있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람만이 죄사함받을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증거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럼 우리가 솔직히 증거하는 복음도 똑같거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똑같은데 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열매가 우리 속에는 없냐 이거예요. 아니, 똑같이 다락방하고 똑같이 복음 증거했는데 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열매가 없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 다른 말로 하면 폭발력 같은 다이나마 같은 그런 폭발력이거든요. 이런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법정에서 증인을 요구할 때 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인당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 근데
이 증인한 말이 마르투스거든요. 마르투스.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이 순교자라는 영어의 마터가 이 마르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른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증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법정, 우리가 말하면 현장에서 진실되게 증언하는 자, 이게 증인인데 그 증인의 그 밑바탕에는 숨어있는 단어가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한 말과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증인, 마르투스. 다른 말로 하면 이 순교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란 표면이 그냥 우리가 말하면 문자적 법률 용어 이 세 가지지만 바탕은 순교자라니까요. 같은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왜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선동해서 악감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현장은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두 가지 반응 속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 순교자라는 말은요, 어떠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는 내가 순교자가 돼야 오직 예수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이 오직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순교해야 돼,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순교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물질의 순교, 그게 헌금 생활이거든요. 시간의 순교, 그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가 뭡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중에 지역 전도 캠프를 갈 때 여러분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정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다 빼고 남는 시간에 지역전도 캠프한다. 예,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열매는 없을 거예요. 왜? 성령은 아시거든요. 바울이란 도구, 최고의 학자 바울이란 도구, BC 안디옥에서 성령이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것도 280km를 걸어온 것도 사람이 힘든데 걸을 때 말라리아 걸러서 두통과 고유로 시달린 사람을 쉬어야 되는데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을 쉬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그러니 바울이 2년 만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더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내 스케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다 빼고 남은 시간을 전도한다. 정말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시작할 때 먼저는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신다면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큼은 5천 명이 넘는 재직 중에서 34명이 뽑힌 사람이라면 저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메시지가 증거해야 되고 그 바탕은 어떻게 해요? 마르투스 증인. 더 얘기하면 이 마터라는 이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 왜? 사단도 알고 성령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참 많아요. 이 사단이 우리 렘넌트를 죽이는 방법들, 뭐 이 시대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합니까? 순교합니까? 근데 점점 힘을 잃어가요.
50년대, 60년대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란이 임했고 쫓겨나고 매맞았던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뜨겁지가 않아요. 교인들은 점점 세상에 동화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생각이 장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대부분 뭡니까? 그냥 스마트폰 안에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재미나는 게 많아. TV를 틀어놓으면 너무 재미난 게 많아. 요즘 TV도 안 보잖아요. 스마트폰 자기 방에서 볼 게 너무 많아요. 웃긴 것도 많고 재미나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아.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면 이런 글 문화 있잖아요. 이거 성경도 글이잖아요. 이 성경이랑 이 글 문화가 굉장히 뭐랄까 식상하고 치료하고 재미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렘넌트 운동을 얘기합니다. 또 렘넌트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이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것들이 필요해요. 같이 잠자면서 삶을 가르쳐요.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기도하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우리는 뭐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 원래는 성경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정도로 말로 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이 악감이란 말은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믿는 자들도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고 핍박하는 자들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이 말은 어떤 민족적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계층적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영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바울팀을 역사하는 거고 이 흑암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과 그 당시 관리들, 정치인들을 통해서 선동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증거하는 은혜의 말씀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영접이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치유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꾸고 복음이 들어가면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되거든요. 이걸 사단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두 사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오래 있어. 오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한 달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또 강한 지역이 있고 흑암이 센 지역이 있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입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있거든. 다른 말하면 악독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 악독이 뭡니까? 악한 말들. 욕을 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비방하든지. 그러면 그걸 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가고 싶어. 떠나고 싶어. 여기 오고 싶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 더 있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오랜 기간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은혜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의 영적 자세는 주를 힘입어 핍박이 오면 오래 있어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흑암색을 꺾으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셔야 된대. 이게 중요한 캠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부분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가 5절의 실적입니다. 5절의 실적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우리가 조금 있다도 이 루가오니오라는 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뭐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요, 뭐. 루가오니오라는 게 뭐냐면, 자,원래, BC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는 루가오니오 지역에 있어요, 루가오니오. 루가오니오에 속한 도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서울시의 강서구가 있듯이 원래 도시 이름은 루가오니오예요. 루가오니오. 루가오니오에 이런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루가오니오 언어가 있었어. 저 필리핀도 마찬가지거든요. 필리핀도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 쓰는 따갈로그라는 언어가 있는데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영어가 두개 언어가 공통어가 된 거예요. 원래 루가오니오라는 도시야, 도시. 비시니 안디옥과 이고니오와 루시드와 더베가. 근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저 북쪽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도시를 다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에 속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몇년 후에 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비시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와 더베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복음을 오랫동안 증거했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다른 말하면 정치인과 합세해서 이제는 악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돌을 든 거예요. 돌을. 돌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도망가야 돼. 근데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상대방이 악독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조롱이 나오더라도 때릴 수 있거든. 때릴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야. 성경적. 그런데 그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겠습니까? 돌을 친다는 건세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에는. 첫 번째가 신성모독죄예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죄예요. 세 번째는 성범죄자를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죄목이에요? 신성모독죄예요. 왜 신성모독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조건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은 구원받을지 못해요. 근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신성모독죄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 루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하거든 이 동네를 피하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캠프팀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말씀과 플러스 뭡니까? 1장 8절 증인 마르투스.
다른 말하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갔을 때 허다한 우리가 믿는 열매가 맺혀요.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공급받는다면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으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도 결국 밑바탕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 속에는요, 내 것이 없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형편, 환경, 육체, 성령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 잔인하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거, 내 취미생활, 내 환경, 내 자식, 그걸 다 따지고 나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들 거기는 허다한 우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동시 공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힘있게 복음 운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고니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팀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바울팀을 따랐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현장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도 있지만 또 흑암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매 순간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영적 힘을 가지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세계 선교, 특별히 1차 세계 선교 2년의 과정 속에서 저 소아시아에 시교회가 세워지고 저 소아시아의 허다한 무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고 두 사람 자체가 마르투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 있게 많은 제자가 나온 것처럼 우리 속에 제자가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교해야만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순교자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그런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런 증거를 맛보고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